할아버지가 푸어에게 인터뷰 중, 인터뷰 중. 아, 진짜. 후보!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야간 근무로 너무 힘들 때 누군가 짠! 하고 나타나서 8월에 뱃잎을 이렇게 입에 넣으시면 당신을 아주 많이 사랑하고 응원하는 거야. 알았죠? 자, 넣어둬요, 넣어둬. 넣어둬, 주머니 넣어둬.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흐름이다 떠나기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한 노래 말해요 우리 공주님 할아버지야 너와 함께한 지도 벌써 3년이 되었구나 3년이라는 세월이 마치 3일처럼 흐른 것 같아 매일매일 혹시 모르는 눈빛으로 할아버지만 바라보며 따라다니던 우리 후바오 후바오의 탄생에서 할아버지가 늘 함께했던 것 알지? 아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아이고 후바오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행복했던 할아버지는 후바오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고 후바오를 만나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게 바랐어 그리고 정말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는 너의 이름처럼 참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하고 있다는 것 아빠는 정말 예쁘고 희소한 후바오 엄마는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후바오 할아버지와 삼촌 이모들의 사랑을 잊지 말아줘 후딩이, 에드니, 후덩이님들의 사랑을 잊지 마 우리 후바오는 어디로 가든 누구와 있든 주위에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 잘 적응하리라 할아버지는 활짝 미소 지으며 너를 보내줄 거야 눈물 보이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면 안 된다 후바오 할아버지에게 와줘서 고맙고 고맙고 내가 10살 20살 되어서 넌 할아버지의 영원한 아기 딴다라는 걸 잊지 말자니 사랑합니다. 2023년 11월 가을 기쁜 어느 날 할아버지가 후바오에게 후바오가 저에게 어깨를 이렇게 척 걸치면서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 난 잘할 수 있어 이런 데서 깜짝 놀랐죠